체내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뭐 저에게 오신 환자분들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폐에 좋은 음식이나 약초가 뭔지 좀 추천해달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약초 제가 많이 소개시켜드렸죠. 대표적으로 도라지, 약도라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었고, 그다음 맹문동, 뭐 여러 가지 약초에 대해서도 이미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도라지, 그다음에 여기 맹문동.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또 소개시키자면 오늘 천문동에 대한 약초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천문동이면 아마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다. 천문동이라는 것도 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이 천문동은 널리 알려진 약초는 아니지만 달리는 말을 따라잡을 만큼 체력을 길러준다는 얘기가 전해오는 그런 약초기도 합니다. 조선시대에 폐가 굉장히 약해서 기침 가래로 고생했던 효종. 효종이 자주 복용했던 처방 소개시켜드리면서 그때 청패탕이라는 약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면서 그때 들어가는 그 재료로 천문동을 잠깐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바로 천문동입니다. 천문동, 하늘천의 문문의 겨울동이죠. 이름 자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문을 열어주는 겨울약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랫동안 이 천문동을 먹게 되면 신선이 된다고 사람들이 믿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중국 무협소설에도 이 천문동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무려 80세까지 살았던 조선의 장수왕이죠. 영조대왕이 즐겨서 드셨던 게 바로 이 천문동입니다. 이 천문동 생긴 게좀 특이해요. 그 살짝 약간 투명하기도 하고 탄성도 있는 게 호박엿이나 젤리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요거는 천문동을 그 쪄가지고 가공을 이미 해가지고 온 천문동이고 실제 천문동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부 이남의 섬이나 산간 지역에서 주로 자생하는데 이게 천문동은 뿌리가 옆으로 퍼져서 크게 크게 자라고 약으로 쓰인다 그러면 보통은 7년에서 8년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재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10년 이상 된 대물은 찾기도 힘들어요. 오래된 천문동은 저렇게 절벽 같은 데서 채취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고구마 같이 생긴 알뿌리가 바로 천문동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10년 이상 된 대물은 저런 알뿌리가 몇십 개 달려있기도 하고, 그래서 뿌리를 파내는 데만 두세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저 알뿌리를 잘 씻어가지고 증기에 찐 다음에 껍질을 벗겨내고 말리게 되면 이렇게 젤리같이 생긴 천문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젤리같이 보이시잖아요? 이런 천문동이 되는 겁니다. 생물로 천문동의 뿌리를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끈적끈적한 점성이 있어요. 이렇게 끈끈한 점성을 가진 본초는 체액을 형성하는, 뭐 우리 몸에서 자음생진, 그러니까 그 진액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호흡기라고 하는 거는 촉촉해야지 자기 역할을 잘할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천문동은 성질이 냉합니다. 그리고 이게 만져보면 끈적끈적한 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 그다음에 너무 마른 기운이 섞인 그런 공기로 인해서 약해진 호흡기라든지 폐를 건강하게 하는 데 작용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열독을 없애주고 그리고 생진, 진액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폐한테는 이 천문동이 일종의 에어컨이자 가습기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호흡기의 공기 정화 시스템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폐를 깨끗하게 하는 청폐, 그리고 진해, 그 거담, 그런 효능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기관지하고 폐가 건조해서 생기는 마른 기침, 뭐 가래, 피가 이렇게 섞여 나오는 증상에 천문동을 많이 처방을 했고, 다른 거담 진해제하고는 조금 다르게 기관지 기능을 활성화시키면서 이 담, 가래를 제거하기 때문에 만성 기침으로 막 진이 빠졌다, 진액이 소모돼서 이 기관지가 건조한 그런 증상이라든지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가래가 나온다든지 뱉어도 배출되지 않고 열이 있으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해소가 계속 지속되는 증상에 이 천문동을 처방할 때 많이 쓰고 있어요. 천문동에 들어있는 강력한 항염작용, 소염작용, 그리고 항산화작용이 있기 때문에 폐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기력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 특히 이 천문동은 강력한 항균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와 호흡기계를 보호하는 그런 작용이 있는데, 세포 실험을 했더니 우리 주변에 흔하면서도 왜 면역력 떨어지면
감염을 일으키는 황색 포도상 구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폐 건강을 위협하는 폐렴 쌍유균에 대해서는 항균 효과가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천문동을 이렇게 씹어보잖아요. 그러면 인삼처럼 첫맛은 약간 좀 달다고 할까요? 달고, 그 다음에 끝맛이 약간 쌉싸름한. 달고 쌉싸름한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동과 인삼의 약간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사포닌 하게 되면 그리스어로 비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사포에서 비롯된 성분인데 비누처럼 거품이 나는 천연 계면 활성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걸 음식으로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 있는 유해 물질을 이렇게 탁 흡착해서 몸 바깥으로 배출해주는 그런 기능이 사포닌에 있어요. 그래서 말린 천문동 뿌리에는 어떻게 보면 인삼보다 더 많은 양의 사포닌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최근에 그 세포 실험 연구에서 이 천문동이 가지고 있는 사포닌 농축 추출물이 기도의 염증 완화 효과에 굉장히 유의미한 변화를 보여서 향후 연구가 기대되기도 하는데요. 그 사포닌은 폐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강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질병도 예방하고 항산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문동은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가장 간단하게 댁에서 드시는 건 차로 드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물 1리터에 말린 천문동 한 10g 정도 넣고 약불에서 20분 정도 끓이시고 드실 때는 천문동까지 다 드시면 좋습니다. 술로 담가 드시는 천문동 술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약술로 한잔 정도만 드셔야지 취할 때까지 다 드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또이 간식처럼 난좀 자주 먹을 거야 하신다면 이 천문동을 꿀에 재워서 심심할 때 하나씩 꺼내 드신다든지 왜 인삼 전과 만드는 식으로 천문동 전과를 만들어서 즐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말린 천문동을 고르실 때는 이렇게 노랗고 색깔이 노랗고 반투명한 것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천문동 드실 때 주의할 방법 있죠. 이 천문동도 역시 가운데 실 같은 심지가 있는데 이심 부분에 두통 유발하는 그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제거하시고 드시면 좋고 거심이 된 것인지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오래 먹으면 신선이 된다고 믿었을 정도로 훌륭한 천문동, 굉장히 좋은 본초긴 하지만 너무 장복하시면 안 좋은 분들도 계십니다. 이 천문동 성질이 냉하다고 그랬잖아요. 속이 냉하신 분들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신다든지 오래 드실 경우에 설사라든지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천문동보다는 오히려 그 몸을 좀 따뜻하게 하는 본초가 더 도움이 될수 있어요. 폐 건강을 지켜주는 천문동으로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도 조금 이렇게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